듀랑고라고 해서 온라인 게임이 있어요. 그 온라인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사용해서 제가 도트 픽셀 작업으로 또 다른 캐릭터를 그리는 그런 과정의 작업을 담은 영상물과 함께 게임을 실제로 전시를 했어요.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현실 시간이랑 동등하게 시간이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그림도 조금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제 정체성이랑 뭐 존재 그런 것들과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림 그렸던 가상 풍경 시리즈를 보내드렸었습니다. 어릴 적에 컴퓨터 한 대를 사주셨는데 같이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보냈었어요. 그런 게임들을 보고 자라고 그런 것들을 섭렵하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게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제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작업들이 전반적으로 가상하고 현실 풍경들 그 두 가지가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에서 제가 좀 많이 머물러 있던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2019년에 그 카이스트에서 게임의 예술성 연구라는 논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피실험자로 이제 게임을 하고 느꼈던 예술적 감정을 글로 서술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점이 많았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한 장면을 보고 다 같이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는 걸 좀 깨달았고 자기의 어린 시절 감정이라던가 색감이라던가 뭐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다른 것들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이 많이 변화하게 됐었어요. 그전에는 약간 픽셀 작업처럼 디지털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섞인 듯한 작업을 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형상을 디테일하게 구현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게임에 너무 몰두되어 있어서 제 삶이 거기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지만 어느 순간 현실로 나왔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고 가장 오래 해온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가장 이 자리가 좀 가장 나에게 나다운 모습으로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선택을 했고 사실은 좀 다른 교육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미술 관련 교육 일. 학교에 출강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지역아동센터나 중학교 같은 곳에 출강을 하면서 미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2016년에 돌아와서 그 캠퍼스 멘토라고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6차시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런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관련 일이 너무 즐겁게 돼서 비슷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네,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좀 대화가 잘 되는 20살이나 뭐 저랑 같은 고민을 겪었던 그런 나이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다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. 나 혼자 너무 조급하게 삶을 바라보지 않았나. 그런 감망하는 태도가 좀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여서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는 게 저는 어쩌면 그 과정들 자체가 지금의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제 미술사 책을 보면 딱 한 장으로 그 시대를 설명하잖아요. 어떤 뭐 1980년대 뭔가, 1990년대 뭔가 이렇게 나눠서 딱 한 줄로 다들 설명이 정의가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작업을 꽤 많은, 예를 들면 정말 피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즐거울 만한 아이디어가 샘솟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